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재작년이죠. 8월 13일인가 4일날 이탈리아 밀라노에 모린다라는 다리가 떨어져갖고 42명이가 죽었죠. 그런데 그 어떤 산 사람 얘기예요. 뭐 운전하고 가는데 한 차가 딱 앞질러가고 추월했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대. 근데 그 차는 안 보이더래. 자기 브레이크 잡은 게 다리 바로 앞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그 1초 사이에 운명이 갈린 거죠. 1초 사이에 운명이 갈린 거예요. 저도 작년, 재작년 12월 23일, 21일이죠. 부산에 강의 가는데, 내가 이 10시간을 차 안에서 일해야 되느냐. 그렇게 막, 그날은 내가 입으로 막 짜증을 부렸어요.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 강의 못 다니겠다. 그런데 그날 우리 제천에 사우나가 목욕탕에서 불이 나가고 26명이 죽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야. 내가 강의가 날이 목요일이거든. 근데 평창은 목요일에 목욕탕을 다 떠요. 그래갖고 내가 꼭 목요일 날이면 2시에 강의 끝나면 3시에 제천에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4시에 불이 났어. 그래 내가 4시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열탕에 가갖고 육줄이 오달하고 있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끝날 시간이. 근데 내가 부산에 강의를 갔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고생을 안 한 거지. 만약에 강의를 안 갔으면은 빨개 벗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생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한테 내일은 없어. 나중에 뭘 한다라는 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희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아들, 딸 막 죽으라고 키워놨는데 아들이 한 27살, 8살 되더니 이제 엄마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근데 그 엄마의 최종 목표는 자식 잘 키우는 건데 그 자식이 더 이상 엄마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면은 살 이유가 있는데 엄마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자식한테 최종 목표를 뒀던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돗대를 잃어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이 의미가 있어요. 나는 목표가 저기 뭐야 그 산타모니카 해변가 보이는데 큰산 수영장에 근산 집 짓는 거야. 그게 목표인 사람은 거기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모으는 게 뭐가 있어?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저 집을 내가 꼭 한번 사리라. 한국 사람들은 내가 저 아파트에 강남에 아파트를 반드시 사리라.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버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미가 있어야 돼. 그 의미가 있다 보면은 성취감을 느껴요. 어떤 성취감을 느끼냐면 이제 1억만 더 모으면은 내가 저 아파트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성취감이 있으면은 뭐가 있느냐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큰 목표로는 내 아들 서울대학 보내는 거, 내 아들 판검사 만드는 거,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 뭐 빌딩 하나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목표가 되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면 의미가 없어져요. 어차피 두고 떠날 건데 그거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내가 봐서 야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라는 걸 되물어볼 때는 허무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언젠가 과달루페를 꼭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 안에
아, 나는 과달루페를 갈 거야, 갈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의미를 두고요. 의미를 두고 이 과달루페에 오신 분들은 오늘 많은 성취감, 또 이거 재미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성모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그 마음 안에 기쁨, 이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주순례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과달루페를 오고 싶은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사이에 죽을 수가 없어. 왜 죽을 수가 없느냐면 과달루페를 가야 되니까. 네. 일단 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건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과달루페를 가야 돼. 나는 우리 그 직원 둘 아가씨예요. 23살인가 4살인데 이번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산티아고 30일 순례를 걷는데요. 일반 직장 생활하는 여자 직원 아이들이 하나는 직급은 대리고 하나는 평사원인데 이것들이 간도 크지. 30일을 휴가를 내고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23살 때 나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젊은 나이에 아, 내가 산티아고를 600km를 걸어야 되겠다. 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은 목표도 있고 의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이번 이제 2월 달에 아마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많은 재미와 어떤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번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처음에는 2014년에 나하고 네. 같이 가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2014년 한번 손 들어봐. 2014년에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올해 가니까 19년 여섯 번째 저는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는데 사실 나는 목표는 별로 없어요. 성지순례 왜냐하면 이게 한 250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부담스러워요. 누구 중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폭탄 날라오면 어떻게 하나, 폭탄 날라올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뭐 환경이 좀 중동의 화약고에 250명을 데리고 갔다 온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가느냐? 그 250명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눈빛이 내 눈에 보여. 야, 저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저렇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그래도 목자인데 양떼가 그 멀리 간대는데 니네들끼리 갔다 와 이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목자로서 양떼를 250마리를 끌고 250마리를 끌고 이제 갔다 오는 게 이제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두 번 더 갔다 왔지만은 뭐 제가 주어 한 열 번까지는 가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내가 이제 미국 교우들하고 순례를 갑니다. 제가 도보 성지 순례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렇게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버스를 타고 구경하고 오는 거하고 내가 걸으면서 그 발자취를 느끼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우들한테 성지순례의 참 의미를 좀 알려주는 것도 내 사목자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다행히 정말 참 내가 보기에는 단무지 있지 않고 단순 무식인 그 순진한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소년 소녀같이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고 또 그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목표가 있는데 성지순례에 대한 그러한 의미는 한국 교회에 조금 심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나 돈 100억 모으는 게 내 목표다. 그래갖고 100억 모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100억 모으는데 돈을 어떻게 써? 100억을 모으는 돈 못 써요. 어려운 사람도 못 도와주고 뭐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여행도 못 다녀. 왜냐하면 100억을 모으는 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배복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이 배복 모으려면 평생 뭐 투신해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죽었어. 그럼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사자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자는 그렇게 힘이 세고 그 내가 웅고롱고라고 아프리카의 그 화산 분지 안에 사자들도 살고 뭐 약 가젤도 살고 많이 살아요. 근데 사자들은 한 이틀에 한 마리 정도 자기 필요한 것만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한 5-6억이면 되는데 100억이나 되는 돈을 모으면서 주위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사자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다 키웠어요. 그렇죠? 일단 1차 목표는 끝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끝나고 나면 나는 2차 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에너지를 쏟아내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견디고 참는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느냐고. 근데 그게 다 끝났어.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 근데 다 쏟았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아, 다 쏟고 났는데도 안 죽고 세월이 자식이 뭐 서른 살만 지나면 이제 끝났는데 자식이 60, 70이 됐는데도 안 죽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자식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목표가 분명했어. 중학교 2학년 때 신학교 가겠다는 목표가 분명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교를 안 다녔을 때예요. 근데 신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 내가 2년 동안 학교 안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저 검정고시 보겠습니다. 그때 신학교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검정고시 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훌륭하죠. 몸도 아픈데 무슨 검정고시냐, 학교는 무슨 학교냐, 몸이나 나라 시험 준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학원을 등록해달라고 그래서 고려학원이라고 수원 북문에 있는 고려학원이 이제 내가 등록을 했어요. 24일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는 한일합섬이라는 게 있었어. 그 한일합섬에서 그 이제 나보다 한 4살, 5살 많은 누나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이제 낮에도 이제 학원을 열고 밤에도 학원을 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낮에 가는 날은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보면 그 누나들 공부한다고 그 밤에 밤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24일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은 참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참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은 진짜 팔자 좋은 애들이구나. 저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겠다고 그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검정고시를 받고 합격을 했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수원여고라고 나는 원서 접수를 수원여고가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검정고시 관리하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가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하는데 내가 검정고시 공부하는 한 달 그 다음에 고등학교 연합고사 공부하는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한 걸 이렇게 보면 일반 학교 애들 3년 다닌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집중이 되더라고. 뭐 목표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갖고 1년 동안 거의 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얘기하죠. 전교 610 중에 뭐 10명 중에 596등 그래갖고 내 뒤에 한 10명, 12명인데 조종부하고 태권도부 애들 다 내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꼴등을 늘 했던 거죠.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성적 갖고는 신학교를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니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딱 그러니까 그 5년 기간 동안 내 자신이 누가 공부해라 마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집에서는 늘 하지 말아라. 몸 아픈데 무슨 공부냐. 어머니 아버지는 말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부가 돼서 어머니가 저 차를 한 대 사준 적이 있어요.
무슨 돈으로 사줬냐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팠을 때 우리 아들은 사람 구실 못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적금을 붓다고 그러더라고. 나만을 위한 적금을.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가 되니까 이제 그 돈이 필요 없으니까 얼마 그때 만 원짜리였는데 막 이렇게 저기 뭐 벽돌 박스 세 개 같은 세 개 갖고 이거 차사라고 엄마가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누가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내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5년에 그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 누워 있고 이런 세월이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 왜냐면 나한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놈 기숙사 생활, 공동 생활, 규칙 생활이 관절염 환자한테 치명적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갖고 뭐 씻고 뭐 기도하고 또 그래서 저는 신학교 7년 동안 노트 필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트를 하고 손가락이 부어갖고 퉁퉁 부어갖고 막 이 손가락이 이만해지니까 노트 필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주로 뭐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고마운 게 내 친구들이 시험 전에 이렇게 숨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거 보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부산에 가서 뭐 이 지압 자라는 할아버지한테 지압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도비아 수녀님이라고 수원 빈센트 병원에 뭐 하여튼 참 많이 했어요. 신학교 안 쫓겨나려고. 또 웬만하면 이렇게 힘들면 그냥 나가지 이런 생각 하나가 없었어. 뭐가 있었냐면 신부 되겠다라는 목표. 그게 나를 끌고 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신부가 됐을 때 정말 그 천미사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독한 놈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여기 미국 오신 분들도 독한 분들 많을 거야. 이 말 안 통하는 데서 여기까지 해내신 분들 대단한 분들인데 독하기로는 내가 또 전 세계에서 하여튼 두세 번 바라보면 서러울 정도로 독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심하게는 턱관절이 올 때는 한 달 동안 씻지를 못해갖고 거의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어. 학교 생활 중에 신학교 생활 중에 그럼 뭐 필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잠을 잘 수가 있어. 근데 그러지 그 신부가 뭐라고 그 신부 되고 싶은 그걸 남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사제였어.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 신부가 되고 나니까 성모님이 그때부터 안 아프게 해주더라고요. 좀 일찍 안 아프게 해주지. 신부 될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근데 저는 신부가 되면서부터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너무 꿈이, 목표가 커져버렸어. 그래갖고 뭐, 빈병도 모으고, 무슨 뭐, 비누도, 폐시종류로 비누도 모아서, 별짓을 다 했어요. 뭐, 강의도 유치원부터 대학원, 서울대학 대학원까지 강의를 다녔어요. 환경에 관련된 곳에서 나를 부른다면은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서울대학, 환경, 대학원, 심지어 유치원에서 불러도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 강의를 해서 환경 그거 한다고. 이제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본당 신부를 10년을 하면서 성당을 짓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것도 참 나 자신을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당도 짓고 생태마을도 이제 그것도 생태마을 꾸미는 것도 또 얘기하려고 하면 20박 21일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교구청에서 한 푼도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간 돈이 100억이야 100억. 근데 이 개인 신부 하나가 내가 강사로 다 모아갖고 그거를 중간중간 하고, 물론 나는 행운이 있었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20년, 20한 3, 4년 전에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져준, 그건 진짜 행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때 주 5일째가 아니었었어요. 주일날만 놀았을 때야.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 신부되자마자 아 이제 한국 사람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 때 뭐 바닷가에 가서 놀고 이러지 말고 좀 기도하는 데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기도하는 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성주순례 때 얘기했지만 하느님이 해놓은 거야. 근데 난 모르고 그냥 그 죽을뚱 살뚱 했는데 지나와서 보니 하느님의 계획에 이 선상에 내가 서 있었던 거죠. 하느님의 계획에 선상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암이 걸리고 뭐 이래갖고 이제 대충 이제 이 정도면 좀 이렇게 쉬어도 되겠다고 그러는 와중에 잠비아가 나한테 또 떨어진 거예요. 잠비아가. 근데 뭐 본당 신부 10년 하고 난 다음에 제 바람은 한국에는 더 이상 신부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우들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나 호지에 보면은 그 정말 많은 사제들을 필요로 하는 양떼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는 와중에 잠비아라는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비아에 이제 벌써 이제 7년째 그 또 비행기를 요즘 조금 좀 좋아졌는데 이 26시간 비행기를 통째로 타고 그렇게 한 번에 70명, 80명을 데리고 뭐 여기 250명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잠비아 가는 거예요. 잠비아는 막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중간에 또 신학교를 지어야 그것도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또 주교님이 져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신학교 칠 생각은 꿈도 안 꿨는데. 주교님이 원하는 걸 가만히 이제 이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예요. 무슨 키포인트냐면은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니고 있고 뭐 남미며 뭐 아시아며 이제 중국이 남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착취만 해갔지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정말 사람 살게끔 해주는 교회가 없었던 거야. 우리 교회도. 아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도 경제력이 좋아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맞춰서 이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매일 복음이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없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 사제가 뭐 먹고 살만하고 부족한 게 어디 있어? 한국이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는 분들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성공하신 분들 아니에요? 부족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실 신부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이야.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부의 예수님의 사도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학교를 져야 되겠다는 목표가 딱 쓰고 났는데 여기 지금 잠봉 회원들이 많이 왔지만은 미국의 잠봉 회원들이 신부님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도 한번 모여갖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이래갖고 됐는데 내가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한데도 이게 보통 깨지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중간에 싸우고 뭐 네가 잘났더니 내가 잘났더니 막 근데 이 모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하니까 저렇게 되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 일을 하겠어요? 또 한국에는 내가 간호대학 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1,000만 원씩 140명이 보내줬어. 그러니까 14억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할머니들하고 밥 먹어보는데 대개 82살 된 할머니들이 돈을 많이 보냈어요. 나는 주로 내 주 고객층이 82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해보면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야. 순수. 그리고 뭐 원대한 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신부님 좋은 일을 한다니까 나도 평생 살면서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싶어서 1,000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간호대학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학년을 또 받고 이제 내년에 이제 3학년이 지나면 졸업생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목표가 생기고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있고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올해 8월 20일 날 신학교를 개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40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아, 저는, 아, 이제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다.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그만. 이제 뭐 피정지까지야. 이제 뭐 저기 뭐야, 농업대학. 그거는 뭐 어떻게 되든 하여튼 그건 하느님이 알아서 하고 난 거기까지야. 근데 그 계산을 보니까 내가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끝나면 65이야. 또 대충 다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거 해내려고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담스러운 게 있고 하루하루가 뿌듯한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채워놨으니까 이런 정도의 목표치에 다가가는구나.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1년을 꽉 채워서 보내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65살이 되면 그때는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기억력도 없을 때 그때 무슨 목표가 나한테는 있을 거냐. 근데 또 하느님이 지금 주시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생태마을 그 터가 명당 중에 상명당이야. 근데 그 오대산에 보면은 그거 절 상원사 보면은 기가 막힌데 절을 전화갖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보면은 그냥 유럽을 다녀보면은 산 꼭대기에 그 하느님의 집이 세워져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지금 생태마을 그 지금 있는 자리가 성전이 딱 세워지면은 내가 보기에는 천년, 이천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하느님을 찬양할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목표가 하나 더 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65살에 이제 그거를 짓기 시작하면 70까지 한 5년 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70까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살까지는 재미있을 거란 얘기죠. 70살까지는. 유튜브 여러분들 참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굉장히 한 두 달 고민했어요. 매일 미사 할 거. 왜냐하면은 일단 시작을 하면은 하루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큰 복음을 묵상하고 유튜브 한번 올리려고 보통 한 3시간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 뭐 좀 가려면 이틀치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24시간 복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난 그냥 대충 하느님 거 많이 묵상하고 싶지가 않거든. 묵상하면 할수록 뭐해?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대충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유튜브를 시작을 이제 제가 결심을 했고 또 우리 교우들이 많이 봐주시고 근데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댓글을 읽으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신부님 매일 미사 강론을 듣습니다. 저는 절에 다닙니다. 절에 다니는데도 신부님 강론을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부님 강론이 안 들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부님 강론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부지런한 종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내 목표가 10만 명 구독자야. 하여튼 목표도 많아. 10만 명 구독자인데 지금 4개월 전부터 입금이 되기 시작했어요. 구글에서. 첫 달은 62만 원 들어오더니 둘째 달은 280만 원 들어왔어요. 셋째 달은 정확하게 4천 원 빠지는 499만 6천 원이 들어왔어요. 12월 달은 6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내가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어디 뭐 취직도 안 하고 저기 입사 원서도 안 넣는데 난 한 달에 요즘 6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네 달 했는데 3만 명 됐는데 올 연말에 10만 명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무슨 목표를 넣느냐 하면 잠비아에 나무 심는 거. 한 2억 정도만 모아지면 100만 그루를 심을 수 있겠더라고요. 100만 그루를 심으면은 10년 후 정도만 돼도
지금 그 근처에 키투에 은돌라 뭐 무풀이라 거기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1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심어둘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목표를 두는 게 우리 인생에는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세 번을 갈 거야. 나는 이 과달루페를 앞으로 두 번을 도울 거야. 이런 목표.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뭐 살 만큼 살고 애들 자랄 만큼 자란 분들은 잠비아에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정확히 5천만 원 들어가요.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네, 5천만 원이면 초등학교 줘요. 한 600명 정도 공부하는. 그러니까 교실도 한 6개, 7개 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5천만 원이면 돼. 왜냐면 잠비아는 냉난방이 필요 없고 토목공사가 필요 없어요.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예, 한국 돈 5천만 원이면 줘요. 그러면은 야 내가 한번 거기 초등학교 하나 짓어야 되겠다. 혼자가 힘들면은 친구들하고 야 나 거기 학교 하나 짓고 싶은데 너희들하고 우리 한번 모아보자. 신부님 나 초등학교 제가 나는 핸드폰 올려도 내가 하니까 너무 신경적인 문제가 없어요. 얼마 전에 내가 그 카사게라는 지역에 거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학교를 가려면 20km를 가야 되는데 아예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한번 뭐 신발 나눠주려고 오라고 했더니 애들이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0명 온 거예요. 그 정글에 그 숲속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네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좀 그건 좀 많이 들어가요. 좀 액수가 커갖고 신학교 다 짓고 농업대학 짓고 의대 짓고 나면은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아 성탄 한 일주일 전에 이번에는 46살 먹고 아주 했잖아. 내가 맨날 하는 것 같아. 맨날 82살만 보내는 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46 이쁜 여자를 보내갖고 이 자매가 내가 잠비아의 초중고등학교 짓고 싶다는 거예요. 봉헌하고 싶다는 거예요. 5억 정도를 봉헌하겠다는 한 사람이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 돈을 모아도 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이 사는 거하고 의미 없이 사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나중에 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에 나중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자, 과달루페에 도전하신 한국분 얼마나 먼 거리예요. 이거 유럽 가기는 쉬워도 이 아메리카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오늘 나는 세 번째 여기 성모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 나는 그동안 못 보던 걸 봤어요. 그때는 성모님의 이 드레스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황금빛이 은하게 빛이 나는 거야. 내가 매일 강론 때 그거 그린 게 아니다. 찍은 거다. 그랬는데 오늘 뵈니까 야, 저 아름다운 옷을 그 후안디에고 틸마에 찍어준 그 찍은 모습에 그 황금빛의 은하한 빛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오 정말 여러분들도 막 우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오늘 정말 요즘 말로 심쿵하더라고요. 막 쿵 내려앉은 것 같아요. 야 성모님이 활동하고 계시구나. 물론 누르드 파티마 저도 다 갔다 와 보고 그곳에서도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 오늘 과달루페에 와서도 특별한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존재 하느님의 내재하심 하느님의 활동하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주순례 멀리 오신 여러분들 용기 정말로 내가 예수님 성모님 대신해서 큰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주어질 시간이 대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주어질 거예요.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세대를 더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어.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목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그리고 나는 어떤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하느님 나라에 내가 내 이 자그마한 능력을 이렇게 조금 하느님 나라 이렇게 건설에 보탠다라는 그러한 이 주체성을 좀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재미있고 매일매일 기쁨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재작년이죠. 8월 13일인가 4일날 이탈리아 밀라노에 모린다라는 다리가 떨어져갖고 42명인가 죽었죠. 그런데 그 어떤 산 사람 얘기예요. 뭐 운전하고 가는데 한 차가 딱 앞질러가고 추월했대.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대. 근데 그 차는 안 보이더래. 자기 브레이크 잡은 게 다리 바로 앞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그 1초 사이에 운명이 갈린 거죠. 1초 사이에 운명이 갈린 거예요. 저도 작년, 재작년 12월 23일, 21일이죠. 부산에 강의 가는데, 내가 이 10시간을 차면서 일해야 되느냐. 그렇게 막, 그날은 내가 입으로 막 짜증을 부렸어요.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 강의 못 다니겠다. 그런데 그날 우리 제천에 사우나가 목욕탕에서 불이 나가고 26명이 죽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야. 내가 강의 간 날이 목요일이거든. 근데 평창은 목요일이 목욕탕을 다 떠요. 그래갖고 내가 꼭 목요일 날이면 2시에 강의 끝나면 3시에 제천에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4시에 불이 났어. 그래서 내가 4시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열탕에 가갖고 육주리 오달하고 있는 시간이 근데 내가 부산에 강의를 갔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고생을 안 한 거지. 만약에 강의를 안 갔으면 빨개 벗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생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한테 내일은 없어. 나중에 뭘 한다라는 건 다 헛된 약속이야. 그러니까 뭐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오늘 해야 돼. 오늘하고 지금 해야 돼. 정말 오늘 우리 저기 뭐야 멕시코 신부님한테 조금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들 미사 앱을 낸 것 중에 100만 원을 신부님한테 드렸어요. 여기 뭐 내가 3년 전에 와서도 그 성당을 들어가봤는데 뭐 엉망인데 엄청 깨끗해졌어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아주. 그리고 빛도 많고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의 나라 공동체 이룬다고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참 하느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월요일날 이제 동창 신부들하고 이제 놀러 나가잖아요. 그럼 새벽 5시에 이제 뭐 저기 뭐 나는 수원까지 나가야 되니까 나갈 때마다 도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난 맨날 새벽에 나갈 때마다 늘 누구한테 미안하느냐면 도던 감리교회 목사님한테 미안했어. 왜냐하면 그 성도 한 50명 되나? 근데 한 20년째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야. SS를 키우면서. 내가 놀러 나갈 때마다 나는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뭐 매일 새벽기도 이런 거 안 하는데 전 목사님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기도를 저렇게 하니까 내 대신 하느님한테 정말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번 성탄 때 내가 목사님한테 좀 공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그냥 내가 그랬어. 목사님한테 돈 좀 갖다 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돈을 5만원짜리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줘갖고 갖다 줬어. 근데 목사님 굉장히 좀 수줍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전화가 와갖고 아시면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찾아와도 된다고 그런 거 갖고 찾아오는. 아니 찾아가야 된대. 아 그래도 목사님이 또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야. 왜 나가 있느냐 하면 딱 그 돈이 필요해갖고 한국 기도를
했는데 끝나는 날 그 돈이 딱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이게 내 원이라고 목사님 원이라고 너무 달랐던 거지. 나는 미안해서 보내준 건데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걸로 믿는 거지. 아, 그렇지. 하나님. 그래서 하느님은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섭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어떤 분이 그 강론을 듣고 참 잘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우연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여기 우연히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매일매일 우연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 온 거지 우연은 없어. 아, 나 재수 좋아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런 건 없어요. 매일매일의 우연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이게 굉장한 필연이에요. 우리의 지금 이 만남도 하느님의 복음에 빛이 나는 필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국 교우들은 내일 좀 위에 좀 들렀다가 LA로 가서 이제 한국을 가고, 나는 여기 좀 미국에 남아서 잠봉 아메리카 우리 회원들을 좀 만나야 돼요. 감사하다고 얘기도 좀 드려야 되고, 또 회계 보고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느님의 재산 관리하는 게. 근데 또 재산 관리를 너무 잘해도 알아서 우리 회계사 선생님이 돈도 안 받고 다 자기 돈으로 하여튼 다 알아서 해, 하느님이. 그래서 이제 잠봉 아메리카 모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10일 정도 더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거의 안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9시에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6시 반에 가도 우리 박신부님 20분 함께 여러분들하고 동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셔서, 제가 항상 성수례 때 말씀드리는 거는, 갔다 왔다고 니네들 과달루페 가봤어? 이러지 마세요. 갔다 와서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대신 과달루페 갔다 왔어? 그 말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과달루페 선물 성모님 다 사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내가 성모님 만나고 왔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을 했어. 그래서 내가 자매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이 선물을 갖고 왔어. 자매 식탁에든 기도방에든 좀 놔주면 좋겠어. 이래야지. 야, 내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 너 거기 갔다 안 오면은 성모님 만난 거 아니야. 이거 성수술래? 헛한 거야. 갔다 올수록 겸손해지고 갔다 올수록 더 낮아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2월달에 저하고 도보술래 가는 분들도 또 많아요. 도보술래 가실 거면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 두밖에 없구나, 현재는. 세 분, 네 분. 예, 예. 그래서 도보술래 한 이번에 한 240분 정도가 또 도보술래를 갑니다. 내년에는 미국 교우들하고 도보술래를 갈 거예요. 물론 우선권은 잠봉 아메리카 회원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선택, 주님으로부터 초청받은 분들이 순례 함께 하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시고 뭐 이런 저런 면이 있어도 정말 정성껏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희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아들, 딸 막 죽으라고 키워놨는데, 아들이 한 27살, 8살 되더니 이제 엄마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근데 그 엄마의 최종 목표는 자식 잘 키우는 건데 그 자식이 더 이상 엄마 필요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나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면은 살 이유가 있는데 아 엄마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자식한테 최종 목표를 뒀던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돗대를 잃어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이 의미가 있어요. 나는 목표가 저기 뭐야 그 산타모니카 해변가 보이는데 큰산 수영장에 근산 집 짓는 거야. 그게 목표인 사람은 거기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모으는 게 뭐가 있어?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저 집을 내가 꼭 한번 사리라. 한국 사람들은 내가 저 아파트에 강남에 아파트를 반드시 사리라.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버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미가 있어야 돼. 그 의미가 있다 보면은 성취감을 느껴요. 어떤 성취감을 느끼냐면 이제 1억만 더 모으면은 내가 저 아파트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성취감이 있으면은 뭐가 있느냐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큰 목표로는 내 아들 서울대학 보내는 거, 내 아들 판검사 만드는 거, 강남에 아파트 사는 거, 뭐 빌딩 하나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목표가 되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면 의미가 없어져요. 어차피 두고 떠날 건데 그거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내가 봐서 야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라는 걸 되물어볼 때는 허무하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언젠가 과달루페를 꼭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 안에 아 나는 과달루페를 갈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의미를 둬요. 의미를 두고 이 과달루페에 오신 분들은 오늘 많은 성취감 또 이거 재미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성모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그 마음 안에 기쁨 이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성주순례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과달루페를 오고 싶은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사이에 죽을 수가 없어. 왜 죽을 수가 없느냐면 과달루페를 가야 되니까. 네. 일단 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과달루페를 가야 돼. 나는 우리 그 직원 둘 아가씨예요. 23살인가 4살인데 이번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산티아고 30일 순례를 걷는데요. 일반 직장 생활하는 여자 직원 아이들이 하나는 직급은 대리고 하나는 평사원인데 이것들이 간도 크지. 30일을 휴가를 내고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23살 때 나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산티아고를 600km를 걸어야 되겠다. 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은 목표도 있고 의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이번 이제 2월 달에 아마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많은 재미와 어떤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번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처음에는 2014년에 나하고 네. 같이 가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2014년 한번 손 들어봐. 2014년에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올해 가니까 19년 여섯 번째 저는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는데 사실 나는 목표는 별로 없어요. 성지순례 왜냐하면 이게 한 250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부담스러워요. 누구 중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폭탄 날라오면 어떻게 하나,
폭탄 날라올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뭐 환경이 좀 중동의 환약고에 250명을 데리고 갔다 온다라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가느냐? 그 250명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눈빛이 내 눈에 보여. 야, 저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저렇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그래도 목자인데 양떼가 그 멀리 간대는데 니네들끼리 갔다 와 이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목자로서 양떼를 250마리를 끌고 250마리를 끌고 이제 갔다 오는 게 이제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두 번 더 갔다 왔지만은 뭐 제가 주어 한 열 번까지는 가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내가 이제 미국 교우들하고 순례를 갑니다. 제가 도보 성지 순례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렇게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버스를 타고 구경하고 오는 거하고 내가 걸으면서 그 발자취를 느끼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우들한테 성지 순례의 참 의미를 좀 알려주는 것도 내 사목자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다행히 정말 참 내가 보기에는 단무지 있지 않고 단순 무식인 그 순진한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소년 소녀같이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고 또 그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목표가 있는데 성지순례에 대한 그러한 의미는 한국 교회에 조금 심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나 돈 100억 모으는 게 내 목표다. 그래갖고 100억 모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100억 모으는데 돈을 어떻게 써? 100억을 모으는 돈 못 써요. 어려운 사람도 못 도와주고 뭐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여행도 못 다녀. 왜냐하면 100억을 모으는 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100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보통 평범한 사람이 100억 모으려면 평생 뭐 투신해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죽었어. 그럼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사자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자는 그렇게 힘이 세고 그 내가 웅고롱고라고 아프리카의 그 화산 분지 안에 사자들도 살고 뭐 약 가젤도 살고 많이 살아요. 근데 사자들은 한 이틀에 한 마리 정도 자기 필요한 것만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한 5-6억이면 되는데 100억이나 되는 돈을 모으면서 주위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사자만도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다 키웠어요. 그렇죠? 일단 1차 목표는 끝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2차 내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에너지를 쏟아내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견디고 참는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느냐고. 근데 그게 다 끝났어.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 근데 다 쏟았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아, 다 쏟고 났는데도 안 죽고 세월이 자식이 뭐 서른 살만 지나면 이제 끝났는데 자식이 60, 70이 됐는데도 안 죽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자식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목표가 분명했어. 중학교 2학년 때 신학교 가겠다는 목표가 분명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교를 안 다녔을 때예요. 근데 신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 내가 2년 동안 학교 안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저 검정고시 보겠습니다. 그때 신학교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검정고시 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훌륭하죠. 몸도 아픈데 무슨 검정고시냐, 학교는 무슨 학교냐, 몸이나 나라 시험 준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학원을 등록해달라고 그래서 고려
학원이라고 수원 북문에 있는 고려 학원이 이제 내가 등록을 했어요. 24일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는 한일 합섬이라는 게 있었어. 그 한일 합섬에서 그 이제 나보다 한 4살, 5살 많은 누나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이제 낮에도 이제 학원을 열고 밤에도 학원을 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낮에 가는 날은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보면 그 누나들 공부한다고 그 밤에 밤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24일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은 참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참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은 진짜 팔자 좋은 애들이구나. 저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겠다고 그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검정고시를 받고 합격을 했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수원여고라고 나는 원서 접수를 수원여고가서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검정고시 관리하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가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하는데 내가 검정고시 공부하는 한 달 그 다음에 고등학교 연합고사 공부하는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한 걸 이렇게 보면 일반 학교 애들 3년 다닌 것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쭉 집중이 되더라고. 뭐 목표가 있습니다.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갖고 1년 동안 거의 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가끔 얘기하죠. 전교 610 중에 뭐 10명 중에 596등 그래갖고 내 뒤에 한 10명, 12명인데 조종부하고 태권도부 애들 다 내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꼴등을 늘 했던 거죠.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성적 갖고는 신학교를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니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딱 그러니까 그 5년 기간 동안 내 자신이 누가 공부해라 마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집에서는 늘 해지 말아라. 몸 아픈데 무슨 공부냐. 어머니 아버지는 말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부가 돼서 어머니가 저 차를 한 대 사준 적이 있어요. 무슨 돈으로 사줬냐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팠을 때 우리 아들은 사람 구실 못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적금을 뒀다고 그러더라고. 나만을 위한 적금을.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가 되니까 이제 그 돈이 필요 없으니까 얼마 그때 만 원짜리였는데 막 이렇게 저기 뭐 벽돌 박스 세 개 갖고 차 사라고 어머니가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누가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내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5년에 그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 누워있고 이런 세월이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 왜냐면 나한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놈 기숙사 생활, 공동생활, 규칙생활이 관절염 환자한테 치명적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갖고 뭐 씻고 뭐 기도하고 또 그래서 저는 신학교 7년 동안 노트 필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트를 하면 손가락이 부어갖고 퉁퉁 부어갖고 막 이 손가락이 이만해지니까 노트 필기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주로 뭐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고마운 게 내 친구들이 시험 전에 이렇게 숨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거 보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부산에 가서 뭐 이 지압 잘하는 할아버지한테 지압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도비아 수녀님이라고 수원 빈센트 병원에 뭐 하여튼 참 많이 했어요. 신학교 안 쫓겨나고 또 웬만하면 이렇게 힘들면 그냥 나가지 이런 생각 하나가 없었어. 뭐가 있었냐면 신부 되겠다라는 목표. 그게 나를 끌고 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신부가 됐을 때 정말 그 천미사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독한 놈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여기 미국 오신 분들도 독한 분들 많을 거야. 이 말 안 통하는 데서 여기까지 해내신 분들 대단한 분들인데 독하기로는 내가 또 전 세계에서 하여튼 두세 번 바라보면 서러울 정도로 독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심하게는 턱관절이 올 때는 한 달 동안 씻지를 못해갖고 거의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어. 학교 생활 중에, 신학교 생활 중에. 그럼 뭐 필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잠을 잘 수가 있어. 근데 그러지 그 신부가 뭐라고? 그 신부 되고 싶은 그걸 남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사제였어.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 신부가 되고 나니까 성모님이 그때부터 안 아프게 해주더라고요. 좀 일찍 안 아프게 해주지. 신부 될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근데 저는 신부가 되면서부터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이게 너무 꿈이, 목표가 커져버렸어. 그래갖고 뭐 빈병도 모으고 무슨 뭐 비누도 폐시종류로 비누도 모아서 별짓을 다 했어요. 뭐 강의도 유치원부터 대학원, 서울대학 대학원까지 강의를 다녔어요. 환경에 관련된 곳에서 나를 부른다면은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서울대학, 환경, 대학원, 심지어 유치원에서 불러도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 강의를 했어. 환경 그거 한다고. 이제 그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본당 신부를 10년을 하면서 성당을 짓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것도 참 나 자신을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당도 짓고 생태마을도 이제 그것도 생태마을 꾸미는 것도 또 얘기하려고 하면 20박 21일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교구청에서 한 푼도 안 도와줬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간 돈이 100억이야, 100억. 근데 이 개인 신부 하나가 내가 강사로 다 모아갖고 그거를 중간중간 하고, 물론 나는 행운이 있었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20년, 20한 3, 4년 전에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져준, 그건 진짜 행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때 주 5일째가 아니었었어요. 주일날만 놀았을 때야. 근데 이상하게 신학교 신부 되자마자 이제 한국 사람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 때 뭐 바닷가에 가서 놀고 이러지 말고 좀 기도하는 데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기도하는 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성주순례 때 얘기했지만 하느님이 해놓은 거야. 근데 난 모르고 그냥 그 죽을뚱살뚱 했는데 지나와서 보니 하느님의 계획에 이 선상에 내가 서 있었던 거죠. 하느님의 계획에 선상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암이 걸리고 뭐 이래갖고 이제 대충 이제 이 정도면 좀 이렇게 쉬어도 되겠다고 그러는 와중에 잠비아가 나한테 또 떨어진 거예요. 잠비아가. 근데 뭐 본당 신부 10년 하고 난 다음에 제 바람은 한국에는 더 이상 신부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우들은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나 호지에 보면은 그 정말 막하는 사제들을 필요로 하는 양떼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는 와중에 잠비아라는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비아에 이제 벌써 이제 7년째 그 또 비행기를 요즘 조금 좀 좋아졌는데 이 26시간 비행기를 통째로 타고 그렇게 한 번에 70명, 80명을 데리고 뭐 여기 250명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잠비아 가는 거예요. 잠비아는 막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또 신학교를 지어야 그것도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또 주교님이 져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신학교 칠 생각은 꿈도 안 꿨는데. 주교님이 원하는 걸 가만히, 이제 이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예요. 무슨 키포인트냐면은,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니고 있고, 뭐 남미며, 뭐 아시아며, 이제 중국이 남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착취만 해갔지,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정말 사람 살게끔 해주는 교회가 없었던 거야.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도 경제력이 좋아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맞춰서 이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매일 복음이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없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 사제가 뭐 먹고 살만하고 부족한 게 어디 있어? 한국이.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는 분들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성공하신 분들 아니에요? 부족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실 신부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이야.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부의, 예수님의 사도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학교를 전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딱 쓰고 났는데, 여기 지금 잠봉 회원들이 많이 왔지만은 미국의 잠봉 회원들이 신부님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도 한번 모여갖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이래갖고 됐는데, 내가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한데도 이게 보통 깨지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중간에 싸우고 뭐 네가 잘났더니 내가 잘났더니 막. 근데 이 모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하니까 저렇게 되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 일을 하겠어요? 또 한국에는 내가 간호대학 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1,000만 원씩 140명이 보내줬어. 그러니까 14억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할머니들하고 밥 먹어보는데 대개 82살 된 할머니들이 돈을 많이 보냈어요. 나는 주로 내 주 고객층이 82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해보면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야. 순수. 그리고 뭐 원대한 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신부님 좋은 일을 한다니까 나도 평생 살면서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싶어서 1,000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간호대학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학년을 또 받고 이제 내년에 이제 3학년이 지나면 졸업생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목표가 생기고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있고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올해 8월 20일 날 신학교를 개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40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제 내가 하느님한테 그래. 나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그만. 이제 뭐 피정지까지야. 이제 뭐 저기 뭐야 농업대학 그거는 뭐 어떻게 되든 하여튼 그건 하느님이 알아서 하고 난 거기까지야. 근데 그 계산을 보니까 내가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끝나면 65이야. 또 대충 다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걸 해내려고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담스러운 게 있고 하루하루가 뿌듯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채워놨으니까 이런 정도의 목표치에 다가가는구나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1년을 꽉 채워서 보내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이제 내가 65살이 되면 그때는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기억력도 없을 때 그때 무슨 목표가 나한테는 있을 거냐. 근데 또 하느님이 지금 주시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생태마을 그 터가 명당 중에 상명당이야. 근데 그 오대산에 보면은 그거 절 상원사 보면은 기가 막힌데 절을 전화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보면은 그냥 유럽을 다녀보면은 산 꼭대기에 그 하느님의 집이 세워져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지금 생태마을 그 지금 있는 자리가 성전이 딱 세워지면은 내가 보기에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하느님을 찬양할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목표가 하나 더 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65살에 이제 그거를 짓기 시작하면 70까지 짓고 한 5년 짓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70까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살까지는 재미있을 거란 얘기죠. 70살까지는. 유튜브 여러분들 참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굉장히 한 두 달 고민했어요.
매일 미사 할 법. 왜냐하면은 일단 시작을 하면은 하루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큰 복음을 묵상하고 유튜브 한번 올리려고 보통 한 3시간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 뭐 좀 가려면 이틀치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24시간 복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난 그냥 대충 하느님 거 많이 묵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묵상하면 할수록 뭐해?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대충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유튜브를 시작을 이제 제가 결심을 했고 또 우리 교우들이 많이 봐주시고 근데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댓글을 읽으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신부님 매일 미사 강론을 듣습니다. 저는 절에 다닙니다. 절에 다니는데도 신부님 강론을 듣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부님 강론이 안 들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부님 강론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부지런한 종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내 목표가 10만 명 구독자야. 하여튼 목표도 많아. 10만 명 구독자인데 지금 4개월 전부터 입금이 되기 시작했어요. 구글에서. 첫 달은 62만 원 들어오더니 둘째 달은 280만 원 들어왔어요. 셋째 달은 정확하게 4천 원 빠지는 499만 6천 원이 들어왔어요. 12월 달은 63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0만 원의 광고 수익을 내가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어디 뭐 취직도 안 하고 저기 입사 원서도 안 넣는데 난 한 달에 요즘 6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네 달 했는데 3만 명 됐는데 올 연말에 10만 명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무슨 목표를 넣느냐면 잠비아에 나무 심는 거. 한 2억 정도만 모아지면 100만 그루를 심을 수 있겠더라고요. 100만 그루를 심으면은 10년 후 정도만 돼도 지금 그 근처에 키트에 은돌라 뭐 무풀이라 거기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1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심어둘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목표를 두는 게 우리 인생에는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세 번을 갈 거야. 나는 이 과달루페를 앞으로 두 번을 도울 거야. 이런 목표.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뭐 살 만큼 살고 애들 자랄 만큼 자란 분들은 잠비아에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정확히 5천만 원 들어가요.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네, 5천만 원이면 초등학교 줘요. 한 600명 정도 공부하는. 그러니까 교실도 한 6개, 7개 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5천만 원이면 돼. 왜냐면 잠비아는 냉난방이 필요 없고 토목공사가 필요 없어요.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예, 한국 돈 5천만 원이면 줘요. 그러면은 야 내가 한번 거기 초등학교 하나 짓어야 되겠다. 혼자가 힘들면은 친구들하고 야 나 거기 학교 하나 짓고 싶은데 너희들하고 우리 한번 모아보자. 신부님 나 초등학교 제가 난 핸드폰 올려도 내가 하니까 조금 신경적인 문제가 없어요. 얼마 전에 내가 그 카사게라는 지역에 거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학교를 가려면 20km를 가야 되는데 아예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한번 뭐 신발 나눠주려고 오라고 했더니 애들이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0명 온 거 같아요. 그 정글에 그 숲속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좀 그건 좀 많이 들어가요. 좀 액수가 커갖고 신학교 다 짓고 농업대학 짓고 의대 짓고 나면은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아 성탄 한 일주일 전에 이번에는 46살 먹고 나중에 있잖아. 내가 맨날 하는 것 같아. 맨날 82살만 보내는 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46이 이쁜 여자를 보내갖고 이 자매가 내가 잠비아의 초중고등학교 짓고 싶다는 거예요. 봉헌하고 싶다는 거예요.
5억 정도를 봉헌하겠다는 한 사람이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 돈을 모아도 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이 사는 거하고 의미 없이 사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나중에 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에 나중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자, 과달루페에 도전하신 한국분 얼마나 먼 거리예요. 이거 유럽까지는 쉬워도 이 아메리카 오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오늘 나는 세 번째 여기 성모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 나는 그동안 못 보던 걸 봤어요. 그때는 성모님의 이 드레스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황금빛이 은하게 빛이 나는 거야. 내가 매일 강론 때 그거 그린 게 아니다. 찍은 거다. 그랬는데 오늘 뵈니까 야, 저 아름다운 옷을 그 후안 디에고 틸마에 찍어준 그 찍은 모습에 그 황금빛의 은은한 빛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오 정말 여러분들도 막 우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오늘 정말 요즘 말로 심쿵하더라고요. 막 쿵 내려앉은 것 같아요. 야 성모님이 활동하고 계시구나. 물론 누르드 파티마 저도 다 갔다 와 보고 그곳에서도 많은 은총을 받았지만 오늘 과달루페에 와서도 특별한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존재 하느님의 내재하심 하느님의 활동하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주순례 멀리 오신 여러분들 용기 정말로 내가 예수님 성모님 대신해서 큰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주어질 시간이 대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주어질 거예요.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 세대를 더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어.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목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그리고 나는 어떤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하느님 나라에 내가 내 이 자그마한 능력을 이렇게 조금 하느님 나라 이렇게 건설에 보탠다라는 그러한 이 주체성을 좀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재미있고 매일매일 기쁨에 나날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재작년이죠. 8월 13일인가 4일날 이탈리아 밀라노에 모린다라는 다이가 떨어져갖고 42명이가 죽었죠. 그런데 그 어떤 산 사람 얘기예요. 뭐 운전하고 가는데 한 차가 딱 앞질러가고 추월했대.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대. 근데 그 차는 안 보이더래. 자기 브레이크 잡은 게 다리 바로 앞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그 1초 사이에 운명이 갈린 거죠. 1초 사이에 운명이 갈린 거예요. 저도 작년, 재작년 12월 23일, 21일이죠. 부산에 강의 가는데 내가 이 10시간을 차 안에서 일해야 되느냐 그렇게 막 그날은 내가 입으로 막 짜증을 부렸어요.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 강의 못 다니겠다. 그런데 그날 우리 제천에 사우나가 목욕탕에서 불이 나가고 26명이 죽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야. 내가 강의 간 날이 목요일이거든. 근데 평창은 목요일이 목욕탕을 다 떠요. 그래갖고 내가 꼭 목요일 날이면 2시에 강의 끝나면 3시에 제천에 금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4시에 불이 났어. 그래서 내가 4시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열탕에 가갖고 육줄이 오달하고 있는 시간이 근데 내가 부산에 강의를 갔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고생을 안 한 거지. 만약에 강의를 안 갔으면 빨개 벗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생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한테 내일은 없어. 나중에 뭘 한다라는 건 다 헛된 약속이야. 그러니까 뭘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오늘 해야 돼. 오늘하고 지금 해야 돼. 정말 오늘 우리 저기 뭐야 멕시코 시민한테 조금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들 미사 앱을 낸 것 중에 100만 원을 시민한테 드렸어요. 여기 뭐 내가 3년 전에 와서도 그 성당을 들어가봤는데 뭐 엉망인데 엄청 깨끗해졌어 지금 보니까 성당이 아주 그리고 빛도 많고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의 나라 공동체 이룬다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참 하느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월요일 날 이제 동창 신부들하고 이제 놀러 나가잖아요. 그럼 새벽 5시에 이제 뭐 저기 뭐 나는 수원까지 나가야 되니까 나갈 때마다 도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난 맨날 새벽에 나갈 때마다 늘 누구한테 미안하느냐면 도던 감리교회 목사님을 미안했어. 왜냐하면 그 성도 한 50명 되나? 근데 한 20년째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야. 에셋을 키우면서. 내가 놀러 나갈 때마다 나는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뭐 매일 새벽기도 이런 거 안 하는데 전 목사님은 2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기도를 저렇게 하니까 내 대신 하느님한테 정말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아 이번 성탄 때 내가 목사님한테 좀 공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그냥 내가 그랬어. 목사님한테 돈 좀 갖다 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돈을 5만원짜리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줘갖고 갖다 줬어. 근데 목사님 굉장히 좀 수줍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전화가 와갖고 아시면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찾아와도 된다고 물어봐갖고 찾아오는. 아니 찾아가야 된대. 아 그래도 목사님이 또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야. 왜 나가 있느냐면 딱 그 돈이 필요해갖고 한국 기도를 했는데 끝나는 날 그 돈이 딱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박수칠 일은 아니고 이게 내 원이라고 목사님 원이라고 너무 달랐던 거지. 나는 미안해서 보내준 건데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걸로 믿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그래서 하느님은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섭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어떤 분이 그 강론을 듣고 참 잘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우연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여기 우연히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매일매일 우연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 온 거지 우연은 없어. 아 나 재수 좋아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런 건 없어요. 매일매일의 우연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이게 굉장한 필연이에요. 우리의 지금 이 만남도 하느님의 복음에 빛이 나는 필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국 교우들은 내일 좀 위에 좀 들렀다가 LA로 가서 이제 한국을 가고 나는 여기 좀 미국에 남아서 잠봉 아메리카 우리 회원들을 좀 만나야 돼요. 감사하다고 얘기도 좀 드려야 되고 또 회계 보고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느님의 재산 관리하는 게. 근데 또 재산 관리를 너무 잘해도 알아서 우리 회계사 선생님이 돈도 안 받고 다 자기 돈으로 하여튼 다 알아서 해 하느님이. 그래서 이제 그 잠봉 아메리카 모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10일 정도 더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거의 안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9시에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6시 반에 가도 우리 박신부님 20분 함께 여러분들하고 동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셔서 제가 항상 성수례 때 말씀드리는 거는 갔다 왔다고 니네들 과달루페 가봤어? 이러지 마세요.
갔다 와서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대신 가다로부터 갔다 왔어 그 말 하지 말고 성, 아까 말씀드렸죠? 과달루페 성물, 성모님 다 사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내가 성모님 만나고 왔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을 했어. 그래서 내가 자매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이 성물을 갖고 왔어. 자매 식탁에든 기도방에든 좀 놔주면 좋겠어. 이래야지. 야, 내가 한번 갔다 와봤는데 너 거기 갔다 안 오면은 성모님 만난 거 아니야. 이거 성실해? 헛한 거야. 갔다 올수록 겸손해지고 갔다 올수록 더 낮아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2월달에 저하고 도보술래 가는 분들도 또 많아요. 도보술래 가실 거면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분 두밖에 없구나, 현재는. 세 분, 네 분. 예. 그래서 도보술래 한 이번에 한 240분 정도가 또 도보술래를 갑니다. 내년에는 미국 교우들하고 도보술래를 갈 거예요. 물론 우선권은 잠봉 아메리카 회원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선택 주님으로부터 초청받은 분들이 순례 함께 하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시고 뭐 이런 저런 면이 있어도 정말 정성껏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